네. 미국발 뉴스가 좀 많습니다. CNN 방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독서를 보도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원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죠. 전반적인 미국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 수술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 미국 CNN 방송 보도였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이후에 해당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이 뉴스를 그 추가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이어져야만 하는 밸류가 있는데, 네, 예,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게 예, 이렇게. 네,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나온 뉴스는 아니겠다. 사실 네. 어제 첫 보도 있을 때는 굉장히 그 큰 브레이킹 뉴스에 나오니까 컸었죠. 예, 예. 사실, 예, CNN 첫 뉴스는, 마치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서 수술 후에 심각한 위협에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 시청자가 보기에는 위중한 상태라는 걸로 받아들이게끔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직접 그 브레이킹 뉴스 들어봤는데요. 네네. 알고 보니까 그 CNN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는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블룸버그에 쓴 건 아닌데 트위터에다 같은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서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블룸버그 기자 트위터에도 김정은 심장 수술을 받았고 만일에 수술을 받았는데 살아있다면 건강 상태가 나쁠 것이다라는 정보를 트럼프 정부가 입수했다라는 거를 관리로부터 들었다라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CNN에서 후속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한국에 문의됐더니만 한국 소식통은 아마 한국의 특파원이 이거를 취급해봤는 거고 네, 그 내용은 한국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한국 정부의 그 인용 보도를 해가지고서는, 그 뉴스 그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백악관 브리핑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그 아는 바 없다. 우린 모른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난 바란다. 그러면서 뭐 이제 자기랑 사이가 좋고 이런 늘 하는 설명이 있었고요. 예. 그 이전에, 예. 이전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 사안이 어떤지,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안이 어떤지 봐야 될 것 같고 쭉 보고 있는다. 그리고, 지금 보좌관인 자기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 예. 걸 봐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이게 다른 그 매체에서 계속 후속 보도가 될 만큼 그렇게 취재원이 있거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오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 CNN발 보도가 속보로 뜨고 나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보였어요? 사실 지금 뭐 외신이나 해외에 관련한 일이나 외교 안보가 미국 시민사회, 특히 미국인들한테 귀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시다시피 그 예, 코로나 사태라는 부분. 그리고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 기미를 보였다라는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그 경제 정상화를 주장을 했고 또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지사들은 예. 아직 아니다라는 걸로 갈등이 표출이 돼가지고서 한 3일 전서부터 이게 정쟁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북한 김정은 이 위급설이 나왔는 게 만일에 후속 보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알려지는 게 있으면 이게 뉴스 밸류가 높고 이어지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발
그런데 뭐 우리가 다 북한 지도자의 이런 신상에 관한 보도는 오보도 아니다 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이전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뉴스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 지도자의 신상에 관해서는 늘 이랬었다. 네. 맞춘 적도 없고 네, 설이었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는 지금 뉴욕에서 지금 있는데요. 네. 뉴욕은 아직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죠. 다만 하루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 숫자가 좀 더 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자 확진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정상을 찾을까라는 이런 언급이 시작됐고 이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경제 재개를 해야 된다. 미국을 열어야 되겠다. 이걸 주장을 하죠. 사실 주지사들 입장에서 현장을 책임진 주지사들하고 대통령 의견하고 오래전서부터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네. 비교적 코로나 사태가 좀 더디가고 큰 건 아닌데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은 거의 다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앤드류 쿠모 주지사의 리더십하고 대통령 리더십이 공개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갈등이 되고 이게 지금은 굉장히 격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거절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방위비를 올리려고 했던 처음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기 대통령 될 때에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 약속들입니다. 예. 한국만이 아니고 그 미국과의 관계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높여서 돈을 받아오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이었었는데요. 네네. 이게 어느덧 그 선거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이 선거 처리이기 때문에 훨씬 쉽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하게 자기 입장을 강조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선거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그런 해설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선거가 일정 정도 제대로 좀 진행이 될 때까지는 한미 분담금 이거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미국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미국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준환 석유정책연구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 가격을 보니까 유가가 미국산 원유 값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 사실 국제유가나 원유시장을 그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생소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월에 원유 가격을 원유를 인수하는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40불을 얹어주겠다는 의미로 사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면 예. 40달러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예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급락한 이유는 뭐예요? 이번 그 WTI 5월물이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네. 미국 쪽에서 사실 원유를 5월 달에 가져가겠다는 실수요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그 미국 석유시장 특징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원유를 5월 달에 인도를 받아도 미국에서 지금 원유 재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실 저장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유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뭐 정말 기름을 사고 파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금융적인 측면도 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 원유 거래할 때 선물 거래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선물 거래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실물이 거래된다고 보기보다는 약속한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실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I 5월물 같은 경우에는 5월 일정 날짜에 원유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이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자들이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물건을 원하지는 않고요. 만기가 되기 전에 실제로 물건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계약을 팔든지 네. 아니면 다음 달인 WTI 6월물로 롤오버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 현실적인 거래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게 금융 시스템상의 네. 숫자의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유가가 나온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유가가 나온 것은 만기 하루 전인 그저께 상황이었고요. 예. 어제 밤이었죠. 사실 미국 21일이 그 WTI 5월물 만기일이었는데요. 네. 어제 다시 가격은 10불로 반등을 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WTI 6월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 물건이죠. 예, 예. 거의 어제 밤에 거의 한 40% 이상 폭락을 해서 20불에서 11불 중반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20불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던 저 유럽 쪽 대표 유종인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어제 20달러 선이 붕괴가 된 상황인 것을 보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때 석유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유가 선물 거래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금융 네.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실제로 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유, 기름값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그 국제유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일 예, 예. 것으로 사실 생각이 되는데요. 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국제유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판매되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한 1,600원 정도에서 지금 1,300원 수준으로 한 3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석유 수입에 쓴 돈이 저희가 한 11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한 50조 정도 되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석유 부분에서 한 60조 정도 났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국제유가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사실 이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요. 그리고 산업별로는 뭐 석유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가장 사실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효 수요가 거의 부족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룸이 작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돼야지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적으로 하락세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유가가 폭락을 했고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름값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엔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도 좀 안 좋은 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요 감소로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생산량도 좀 많이 줄 것 같은데요? 그게 국제 석유 시장이 사실 그렇게 가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좀 아니고요.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사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이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개별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 유가가 하락했다고 자기 생산량을 줄이면은 사실 유가에는 거의 영향을 개인 생산자들이 미치지를 못하고요. 자기 수입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수준에 상관없이 원유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사실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OPEC 플러스 같이 국가에서 국영기업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감산 합의를 하면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 이제 OPEC 플러스에서도 감산 합의를 복원을 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 글로벌 수급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감산 합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상당히 생소한 상황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가 등락에 맞춰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다른 분야보다는 뭐 석유 부분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비축유 구매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비축유 구매 계획이 원래는 36만 배럴을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한 64만 배럴로 약 두 배 정도 규모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정유 산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서요. 네.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뭐 수입 판매 부가금이라든지 원유 수입 관세라든지를 거의 한 3개월 정도 납부 유예를 해준 상황이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해 와서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 뭐 저장 시설 같은 경우도 좀 확보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석유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